마츠마니카야 중 짜또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짜또마에 있는 아마라키 숲에 계셨다. 어느 날 사리푸타와 모깔라나 존자가 이끄는 500명의 수행자들이 세존을 뵙기 위해 짜또마로 왔다. 새로 도착한 수행자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수행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들이 앉을 자리와 잠자리를 마련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느라 매우 분주하고 시끄러웠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왜 이리도 소란스러운가? 누가 들으면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줄 알겠구나.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와 모깔라나가 이끄는 500명의 수행자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수행처에 머물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주변을 정돈하느라 시끄러운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서 스승이 부른다고 전해다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말씀을 전하자 500명의 수행자들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스럽게 행동하는가? 누가 들으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들이라 생각하겠구나. 세존이시여, 이곳의 수행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느라 소란을 떨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당장 이 숲을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나와 함께 머물 수 없느니라. 세존의 말씀에 500명의 수행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세존께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다시 바로와 가사를 정리해 그곳을 떠났다. 마침 그때 짜뚜마에 살고 있는 샤카족들이 함께 처리할 일이 있어 집회소에 모여 있다가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존자들이여, 어디로 떠나십니까? 샤카족의 물음에 누군가가 대답했다. 세존께서 저희들을 숲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존자들이여, 이곳에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저희들이 세존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샤카족들은 그 길로 세존을 찾아뵙고 절을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마하모깔라나 존자가 말했다. 벗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바루와 가사를 챙기십시오. 짜뚜마에 사는 샤카족들과 사함바띠 범천이 어린 묘목과 송아지의 비유로 간청을 드리자 세존께서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리푸타와 모깔라나 존자가 이끄는 500명의 수행자들은 다시 세존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내가 그대들을 숲에서 내몰 때 그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지내시면서 지금 이곳에서의 행복한 삶에 열중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야겠다라고. 사리뿌따여, 그만하라. 그대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일으켜선 안 되느니라. 세존께서는 목갈라나 존자에게 거듭 질문하셨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지내시면서 지금 이곳에서의 행복한 삶에 열중하시는구나. 이제 사리뿌따 존자와 내가 이들 비구 승가를 돌봐야겠다라고. 훌륭하구나, 목갈라나여. 내가 아니라 해도 사리뿌따와 목갈라나. 그대들이 비구 승단을 돌봐야 하는 것이니라.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파도와 악어, 소용돌이와 상어에 대한 네 가지 두려움이 기다린다. 또한 법과 율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에게도 똑같이 파도와 악어, 소용돌이와 상어에 대한 네 가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비구들이여,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란 분노에 찬 고뇌, 분노에 따른 절망을 말한다. 악어에 대한 두려움이란 음식을 향한 집착,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탐욕을 말한다. 또한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이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말하며,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란 여인을 향한 애욕을 의미하는 것이니라.